글로벌 이벤트에 쏠리는 수급이라고 돼 있고요. 빅히트, 메디톡스, LG화학, 삼성 SDI 이렇게 지금 종목이 보여집니다. 자, 아무래도 LG화학,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이슈인 것 같고요. 네.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엔터주 중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우선 뭐 이 전기차 배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네, 된다는 네, 것 같은데 네. 지금 현재 이 폭스바겐이 뭐 어떻게 보면 그거죠. 이 좀 자기의 생산 부분을 강화하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에 관련됐던 기업들한테 수주보다도 네. 좀 판매 단가도 낮추고 자사가 직접 제작하면서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뭐 새로운 이슈이긴 하지만 이 작년 9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도 자체 제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요, 맞아요.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. 그렇죠. 한마디로 수요보다도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완성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이 항상 어떤 불리한 구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이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밝혔던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. 네네.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그 어떤 소송 싸움이 있었잖아요. 네. 이때 지금 기억이 SK가 나는 SK가 지금 이제 합의금을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근데 이 소송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이 폭스바겐이 이 두 기업들한테 두 기업인지 한 기업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네네. 이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네, 받고 있는데 이 소송 때문에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더군다나 SK가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 네네. 지금 폭스바겐 쪽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.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한 2년 정도 그쵸, 지금 그쵸. 공급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정부한테도 제소위원회한테도 폭스바겐이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. 뭐 빨리 어떤 소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지어달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좀 폭발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배터리 이제 각형을 하겠다. 네. 그전에 파우치 형을 지금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. 이 각형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기업 배터리 기업들이 이 각형을 많이 하거든요. CATL 대표적으로 그렇죠? 네. 뭐 SDI 우리 삼성 SDI도 이 각형을 조금 만들긴 하지만 네. 비중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이제 뭐 폭스바겐 쪽에서의 뭐 이슈이긴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앞서서 이제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이 내재화에 대한 바람이 분다면 그렇죠. 뭐 이거는 좀 약간의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사실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자체 조달이 사실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달을 하고 역시 뭐 그 배터리에 대한 가격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 어쩔 수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K배터리라고 하죠. 네. 작년부터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자, 어떤 수출 쪽의 하나였는데 뭐 이 부분이 올해 좀 약간 우려된 이벤트가 좀 있었다. 주가 상황이 지금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공급하는 회사가 거기밖에 있는 건 아니다.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그건 한번 봐봐야겠죠. 봐봐야 되고 그렇죠.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좀 상생. 맞아요. 어떤 네.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도 같이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협업과 또 글로벌에 대한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네.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모델을 이제 많이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네. 이 우리나라 K배터리 다시 한번 네. 좀 일어서길 그래요. 바라는 말씀이고요. 뭐 하여튼 얘기하려면 시간 뭐 한 시간도 잡을 네.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네. 빅히트도 얘기 좀 들어봐야 되고 메디쿡스도 네. 들어봐야죠. 네. 우선 빅히트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라고 지금 네.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자체 이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서 이게 지금 메타버스랑 이게 연결되는 부분은 저도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너무 좀 광범하기 때문에 맞아요. 그거에 대한 부분은 봐야겠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
보면은 이 빅히트가 올해 어떤 상반기, 작년 하반기 때 그렇지만 주가 굉장히 좀 부침이 많았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번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이제 뭐 빅히트의 이제 사업 부분은 그전에 어떤 그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IT와 연결되는 사업 부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향후에 어떤 좀 주가나 밸류를 결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. 뭐 빅히트뿐 아니라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엔터사들이 가수 몇몇 가지고만 하긴 어려운 시장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지금 현재 뭐 아티스트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남기는 부분은 뭐 작년부터 한계가 그쵸. 오는 네, 부분이기 네. 때문에 여러 사업 부분으로 가는 것 같다고 판단되고 네.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메디콕스 한번 메디콕스. 좀 보면 네. 자회사의 이제 미국 그 나스닥 네,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고 맞아요. 있는데 뭐 쿠팡이 상장한 이후부터 쿠팡 상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새로운 어떤 활력을 주는 상태에서 이제 해외시장 쪽에서의 상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이 메디콕스의 자회사죠. 이제 메디 스튜어 메드 같은 경우가 상장스 큐어 메드 그렇죠. 네. 메디 맥콕스 쿠어베도 약간 맞아요.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맞아요.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나도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네.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. 좀 오늘 오랜만에 상장을 좀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. 하지만 이제 메디콕스 자체적으로는 약간 좀 적자를 좀 기록하는 기업이거든요. 네. 이 선박 블록 제작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한 메디콕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좀 집 퍼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